안녕하세요. 모터 PD 정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우디의 더 뉴 Q8 e-tron 55 모델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승행사에서는 특이하게 또 오프로드 코스가 프로그램 중에 있는데요. 자, 여기는 여주에 이전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시승했을 때도 왔던 장소이긴 한데요. Q8 e-tron이 그때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런 좁은 길을 지나갈 때 약간 꽉 차게 돌아다가는 느낌입니다. 거기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상위 트림의 경우 버추얼 사이드미러를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뭇가지에 혹시라도 사이드미러를 붙이게 되면은 수리비가 일반 사이드미러 배가 되겠죠. 사실 랜드로버 고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실제 랜드로버 고객들이 정말 극강의 오프로드 성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오프로드는 잘 가지 않는다는 결과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 아우디 Q8 e-tron 오너들도 이런 오프로드 험로 주파 성능을 지니고 있어도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오프로드 코스를 찾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런 오프로드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가는 것과 또 없어서 못 가는 건 차이가 있겠죠. 실제 지금 이 Q8 e-tron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을 높여가지고 이런 험로 주파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리막길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상태인데도 상당히 꽤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로 주변 환경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우디는 이런 기본적으로 서라운드 뷰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앵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이런 장애물들을 피하기도 좋죠. 자, 무엇보다 Q8 e-tron이 이런 험로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단순히 험로 주파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울퉁불퉁 충격이 많은 구간에서도 정말 승차감이 좋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오느라 일반 고속화 도로를 주행했을 때 그때도 물론 승차감이 좋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고 있는데도 정말 노면에 이런 충격들을 뾰족하게 운전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흡수해서 이런 노면 승차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만족감을 줍니다. 전혀 이런 충격들이 불편하지가 않고요. 이번 붐 변경 모델에서 서스펜션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붐 변경 모델의 내외관 디자인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품성을 확실히 좀 많이 끌어올렸다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와 모터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배터리 용량도 더 대폭 늘렸고요.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는 후륜 모터의 코일 수를 증가시켜 토크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구동 시에 좀 더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도 e-tron 주행 시에는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공인 인증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갈 수 있는 걸 체감할 수가 있었고요. 디자인 관련해서 변화를 살펴보면요. 전 후면에 엠블럼 디자인이 바뀌었죠. 이 폭스바겐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더 2D 느낌의 평면에 플랫한 느낌의 엠블럼을 적용했는데요. 그리고 전면의 경우 그릴부가 싱글 프레임으로 또 가운데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는 방식에 조금 더 최근에 아우디 패밀리 룩을 담도록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서는 전면 대비 그렇게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이제 Q8이 e-tron 이름 앞에 붙게 되죠. 그 Q8 엠블럼이 좌측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S라인 블랙 이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택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범피 코스인데요. 이 차량도 지금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합니다. 네, 제가 과도한 말씀 드리지도 않고도 성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레이아웃이나 디테일 등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변화의 적응을 좀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 또 하단 디스플레이 구성도 동일하고요. 기어레버 같은 경우도 처음에 e-tron 나왔을 때 이 기어레버 방식이 정말 좀 특이하다고 느꼈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뭐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센터플로어 대시보드 뭐 동일하게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변화의 적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의도함은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런 적용된 소재들은 상당히 촉감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몸이 닿는 부분 그리고 손이 닿는 부분 대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 그리고 고급 소재로 되어 있고요. 시트는 발코나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에 걸맞게 이런 시트 착장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이고요. 특히 이 스티어링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사운드 시스템도 동일하게 뱅앤울루슨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번에 신형이 출시되면서 바이에른 뮌헨 축구팀과 협업을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도어를 열었을 때 아래에 비치는 이 램프 옆에 바이에른 뮌헨 로고도 같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형 QA 니트론 같은 경우도 장단점이 확실히 분명하게 다가오는데요. 고급스러운 소재 또 안락한 승차감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라면 정말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 모델 대비해서도 정말 높은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오프로드 주행에 이어 이번에는 이제 국도 주행 구간에 2열에 앉았습니다. 아까 QA 니트론 같은 경우에는 험로에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열 뿐 아니라 2열에서 이런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2열 자체의 승차감도 상당히 좋지만 1열이 조금 더 좋았던 느낌이고요. 그리고 2열은 이 1열을 비필러 정도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제 기준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정도가 꽉 차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주먹 1개 정도, 1개 조금 넘게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요. 이 시트 각도가 완전히 고추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로 또 많이 누워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운데 암레스트가 있고요. 컵홀더는 평소에는 닫혀있다가 누르면 열리는 방식, 그리고 여기에도 추가적인 얕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도 단순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을 했고요. 또한 공조 시스템도 이 QA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포존 공조 방식이라서 위쪽에 송풍구 또 아래쪽에 터치패널을 통해 가지고 바람의 세기, 온도를 각각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열선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 C타입 단자 2개랑 12V가 있고요. 시트 백포켓은 윗부분은 상당히 또 1열과 마찬가지로 좋은 촉감의 이런 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그물 타입의 메쉬 타입의 백포켓 이런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식은 아니지만 2열은 수동으로 이렇게 선바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가 이쪽 이 도어 쪽에도 비필러 뒷면에도 있고요. 도어 트림도 1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에 닿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열에 앉았을 때도 촉감적인 부분이나 이런 시각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이 높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선루프가 완벽하게 이제 정말 다 덮을 정도의 파노라마 루프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 가운데 부분에서 개방감이 좋고요. 이 가운데 빔은 있어요. 그리고 승차감 뿐만 아니라 정숙성 부분에 있어서도 2열은 상당히 또 높은 수준의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열 대비 이 리어 쪽 타이어 구른 소리는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오긴 하는데요. 전반적인 정숙성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동 시에 이런 쾌적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가운데 시트 쪽은 아래에는 평평하게 되어 있지만 이 센터 콘솔 뒷부분이 뒤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아우디 코리아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에어 서스펜션이 기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단지 이제 위아래 뿐만 아니라 옆으로 가해지는 부하도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게 에어 서스펜션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제로 이렇게 오늘 1열이나 2열 또 이런 일반적인 도로나 오프로드 모두 승차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원상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타진 않았지만 Q8 50 이트론 콰트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력이 340마력, 최대 토크가 67.7로 이거는 50이나 55 모두 동일하고요.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50은 95kWh, 또 지금 타고 있는 55 같은 경우에는 114kWh로 이 배터리 용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55 모델은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368km인 것에 비해 50 모델은 298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지녔습니다. 거기에 최고속도는 안전 제한으로 두 모델 모두 시속 200km의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Q8 50는 5.6초, 그리고
50 모델은 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승을 함께 하진 않았지만 아우디 코리아는 이 Q8 이트론의 고성능 모델 SQ8 스포트백 이트론도 같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가격은 1억 5,400만 원대, 최고 속도는 210km, 제로백은 4.5초입니다. 네, 오늘은 신형 더뉴 아우디 Q8 이트론과 함께 이런 일반도로 또 험로, 오프로드 그리고 2열까지 조금씩 간략하게 함께 달려왔는데요. 외관 디자인은 일부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실내 디자인은 크게 체감적으로 바뀐 점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런 배터리라든지 하부의 공력 성능 그리고 이런 서스펜션 부분에 있어서 안 보이는 곳까지 조금씩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품성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외관 디자인에서 이 가운데 아우디 로고를 감싸는 그리 밭쪽에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환한 낮도 그렇지만 어두운 밤에 또 상당히 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